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때마다 기회를 열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기준입니다. 그 한 가지 좀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은 그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 위기가 있든지 좋든지 뭐 상황에 상관없이 좀 평상심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나 성품이나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강력한데 위기가 닥치거나 또 안 풀리다가 좀 잘 풀렸을 때 교만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한테 때로는 실망감도 주기도 하고 또 본인 인생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에스더서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하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때 2인자처럼 세계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에스더나 유대인들한테 또 굽신굽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실 때 평정심을 유지시켜주려고 평소에 몇 년 동안 걸쳐가지고 고난을 많이 주십니다. 고난이 많고 엄청난 무게 눌려 살다 보면은 기쁜 일이 있어도 그래 또 고난 오겠지 이렇게 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뭐 늘 어려웠는데 능히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사무실에 있는데 제 친구 목사 한 명이 찾아왔어요. 저를 일부 예배 전에. 그래서 제가 아니 넌 니네 교회 설교는 안 하고 왜 여기로 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이 근처에 이제 신촌감리교회라고 한 60년 된 교회인데 이제 당회장으로 오게 됐대요. 그래서 저랑 가까우니까 지금 한 달 휴가라고 저도 볼 겸 또 이제 저희 교회 예배도 드릴 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 이제 신학교 동기니까 20대 초반부터 알던 친구죠. 한 20년 넘게 알던 친구인데 얘가 20대 중반에 큰일이 한번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가 간경화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간경화 뭔지 아시죠? 간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상하게 돼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간경화에 걸리니까 간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간 이식을 받으려는데 맞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경화로 죽게 된 친구가 이제 이 목사 이번에 온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간이 좀 필요한데 간을 좀 줄 수 있겠냐. 여러분 무슨 간 무슨 토끼가 무슨 거북이 간 빼고 뭐 이런 동화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간. 근데 이 친구가 간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살이 좀 있거든요. 의사가 지방간이 많아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돈으로 러닝머신을 사가지고 10kg를 빼서 간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간이식이 얼마나 대단한 수술이냐면 예전에 제 후배 목사도 자기 아들 간이식을 해주는데 살짝 째가지고 옆에 간을 살짝 꺼내가지고 딱 잘라서 주는 게 아니라 30cm 개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스터넘 알죠? 흉골? 스터넘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쫙 가르고 옆에도 20cm 완전 개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수술입니다. 근데 자기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그 친구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제가 책 쓸 때도 그 친구 얘기를 몇 번 예화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 말과 태도가 목사는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간을 줘야 됩니다. 이거랑 진짜 뺏어 주는 거랑은 이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전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거든요. 여러분 에스더가 보면요. 왕궁에 들어왔을 때 왕비가 됐지 않습니까? 왕비가 된 다음에 자신의 직분이나 생명을 내다놓고 민족을 위해서 던지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에스더가 지금 또 어린 나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기껏해야 10대 후반 아니겠습니까? 아, 요셉도 한 10대 후반. 여러분 에스더가 몇 살이겠어요? 아무래도 그 왕궁에 불려갔으면 30, 40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30, 40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대 후반에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심할 수 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지금 17세가 누가 17세인가 했더니
저 어제 교회에서 있는데 고등부 1학년 애들이 들어오대요. 그러니까 3명 자매들이 들어오는데 다 아는 애들이에요. 뭐 예빈이 회장 게 뭐 그 신집사님 따니까 신방 갔으니까 알고, 문집사님 딸 종훈이는 이제 밥샵에서 자주 보니까 알고, 그리고 종훈이 그 친구 수빈이는 종훈이 친구이기 때문에 알고, 그래서 제가 3명 아는데 걔네들이 고1이란 말이에요. 그럼 17세에 얘네들이 에서처럼 그 왕궁에 들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결정을 했다. 아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저 고등이 뭘 할까? 저 고등이 뭘 할까? 근데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헌신 못하고 많다고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도 17세에 이렇게 팔려가가지고 결국 나중에 30살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린 나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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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믿음이 생기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생활에 굴곡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 중에는 아유, 이제 직장만 붙으면, 그러다가 또 이제 간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 뭐 복권이 될 수도 있고, 그럼 힘든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 진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죠. 평정심이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준 명령이 뭐냐면, 14절을 보니까 메어달 건 메어달고, 하나님이 하만의 열 아들을 메어달게 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 아수에로 왕이 폭군인데, 사실 늘 에스더가 이뻐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내게 주노라. 이거 왕들이 늘 하는 멘트 아니에요? 여러분, 큰 공허하고 이렇게 보면 왕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사실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만 달라도 왕은 바뀝니다.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사실 에스더의 의지나 결단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산 건 아닙니다. 세상에 힘 있는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통해서 에스더가 일어난 거거든요. 결국 뭘 뜻합니까? 에스더가 그 민족의 대적을 달게 한 거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나 원수가 풀릴, 누가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칼 갈고 노력한다고 그 원수 못 갚아요. 원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주 재밌는 프로 하나 봤어요. 여러분, 언더커버 보스라는 프로 아세요? 여러분 TV를 잘 안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큰 회사의 CEO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노동 현장에 위장 취업을 하는 거예요.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직원인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위장 취업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딱 불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CEO였습니다 하면은 옆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집어지는 뭐 그런 유치한 프로예요. 근데 역시 이 CEO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노동자처럼 일하다가 거기서 한 다섯 명인가 같이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러가지고 사실 제가 CEO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찾아갔던 다섯 명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어떤 상이냐. 어떤 직원은 나 요즘 집 대출이 많은데 대출금을 못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만 벌 주겠습니다. 갚으십시오. 그 사람이 눈물을 철철 흘려요. 어떤 대학 졸업한 학생은 자기가 대출금 못 갚았는데 그것도 회장이 몇만 불 주겠습니다. 어떤 노동 중에 있던 힘든 아줌마는 이 CEO가 당신을 사무장의 자리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아주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CEO는 아주 평온한 미소를 지으면서 끝나는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그 도움받은 사람들은 자기 힘의 개인적인 힘으로 문제가 풀린 게 아니죠. 회장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딱 문제 풀어주고 몇만 불 주니까 오마이갓 하면서 앙치면서 끝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풀어주실 때 어쩔 때는요 나는 아무런 힘을 그렇게 기침이 나와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수답이라는 거 아십니까? 천수답이 뭐냐면은, 농부들이 이 모내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수로 시설이 발달이 안 되니까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비를 주면은 모내기를 할 수 있고 하늘이 비를 안 주면은 모내기를 못 하는 거죠. 그걸 천수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수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때로는 천수답같이 내 힘으로는 손도 댈 수 없어요. 이제 개복했는데 다시 덮어야 돼요. 왜냐면 손 쓸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사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일을 처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도움으로 하만과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에스더가 17살인데 좀 잔인하지 않나. 뭐 이렇게 멸절하고 또 그 다음날 남은 잔당까지 처리하게 하고 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읽을 때 많은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많은 백성들 멸절하라고 그랬나 찍어 죽이라 했나 여기에 대해서 딜레마를 느껴요. 아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도 해주고 좀 이래야지 뭐 너 나머지를 다 처단 못했으니까 니는 뭐 평생 힘들 거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를 갖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묵과하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회개한 자들은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을 끝까지 그 죄를 묵과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는 용서 안 받는데 성령해방죄는 용서 안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 읽어봤죠. 그럼 성령해방죄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졸고 있는데 옆 사람한테 너 졸지 마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지 마 이겁니까? 그게 아니죠. 성령해방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거부하고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다가 끝까지 거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다가 꼴까닥 죽는 게 그게 성령해방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 다음 심판인 거죠. 여러분 미운 사람이나 원수나 결국 심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사람 밉다고 그 사람 심판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우리 인성만 나빠집니다. 하나님이 아수에로 왕 같은 사람을 통해서 대신 처리하게 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에로가 뭐 더 원하는 거 없니?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루만 시간을 더 좋아가지고 잔당을 다 처분하게 이렇게 아수에로가 다시 묻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수에로가 나름대로는 머리 쓸 수 있죠. 당시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한 7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국력은 인구입니다. 인구. 인구기 때문에 70만 명들이 다 죽는다는 건 페르시아로서도 부담이 돼요. 근데 그 대적들은 그 퍼센티지를 보니까 70만 명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7만 명.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70만 명이 죽는 것보다는 7만 명이 죽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하만이 좀 또 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어떻게 유대인 걸 뺏어서 주겠다 이 얘기 했는데 또 에스더의 간청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마음을 움직인 것도 있지만 이제 하만도 죽고 머니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고 하니까 그 많은 인구들이 죽는 것보다는 하만의 잔당들이 처분되는 게 더 머릿속에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때때로 기회를 계속 주거든요. 여러분 남자들 뿐만 아니라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사람은 평생 세 번 정도의 기회가 다가오는데 너무 식상한 얘기라 익숙하죠? 이 세 번의 기회를 한번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많이 안 띄어서 그 기회를 너무 많이 놓치면서 살아요. 저는 우리 주변에 보면 형제자매들 정말 좋은 기회 많이 놓치면서 사는 사람 너무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 물질의 기회, 직장의 기회, 어떤 사람 뭐 많은 만남의 기회 굉장히 많이 놓쳐요. 더 준비하겠다고. 더 준비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기회를 딱 주면은 그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뭐 지배했다 뭐 그런 얘기 있죠? 제가 금주에 읽은 책이 세계 전쟁사에 대해서 읽었어요. 세계 전쟁사 보니까 전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한 33살에 죽었더라고. 그러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치했을 때 언제부터 전쟁을 일으키면 20살 조금 넘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십몇 년 동안에 다 동서양을 다 휩쓴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역사를 보니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가장 강한 적이었고 그 나라를 점령하자마자 전 세계를 점령했다고 인정해 줬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에스더가 속한 페르시아였어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인더스강 넘어서 인도가 있죠. 왼쪽에는 그 어디예요? 아, 여러분 알잖아요. 그 밑에 이집트. 이집트까지 쭉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도 정령하고 그 마게도니아 출신인 알렉산더가 이렇게 쭉쭉 하는데 이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잡고 그 다음에 이란을 잡아야지 동서양을 지배하면서 전 세계 패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가우가멜라 전투라는 걸 페르시아랑 벌인 거예요. 그때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우스 3세가 졌기 때문에 세계 역사는 페르시아에서 이 알렉산더 왕으로 넘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더가 물론 뭐 천문학이니 병법이니 지식인이 참 뛰어났던 정치라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은 그 시점에 태어나서 정권을 잡았고 또 그 주변의 그 나라들하고 전투를 벌이고 그 나라의 국제정세가 그랬기 때문에 동서양을 다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에도 있잖아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그 나이 때 그 지역에 태어나서 그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시설에 있는 데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그 하드웨어나 그 소프트웨어를 잡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줄 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가만 보면요. 역사가 대부분 승자 편에서 쓰여 있습니다. 역사 한번 보세요. 약자 편에 쓰여 있는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요.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달라집니다. 저희 홍대세교회도 초반의 평가가 다르고요. 지금의 평가가 다르고 앞으로도 달라집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보는 눈과 생각과 행동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에게 이 주어진 이 시점에 내가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라는 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조금 끊을 건 끊고 어떤 부분에서 또 미진한 부분은 노력하라고 하나님이 푸시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 하나님께서 니네 힘들어도 말하지 말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 때는 또 7바퀴 돌어라 명령을 주시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300명을 수산해서 도륙하고 또 그 다른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과 대적하는 7만 5천 명을 마저 도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니네들 사명, 물론 니네들이 지금 죽었다 살아났지만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나머지 감당할 일들은 너희들이 하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정권 잡고 힘을 얻었지만은 그 7만 5천 명 잔당을 처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또 저항을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걸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세상 싸움과는 틀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안 싸우고 있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과 좀 틀려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심과의 싸움, 자기가 어떤 힘을 얻기 위한 싸움, 어떤 복수를 위한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 같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을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캄보디아 선교 다녀왔는데 제가 캄보디아 가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킬링필드라고 알죠? 폴포트가 정권 잡자마자 그 600만 중에 180만 죽였어요. 3분의 1 죽인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 죽였습니까? 자본주의와 손잡은 사람, 배운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안경 쓴 사람 다 죽였죠. 나중에는 손을 만져보고 손이 고운 사람. 여러분 손 곱죠? 이제 여러분 죽어. 전 손이 거칠어요. 엿기를 맨날 다 하기 때문에. 저는 살았고. 아이고 안경 나도 죽었다. 그럼 콘택트를 느끼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폴포트의 그 일대기 보십시오. 그 사람 폴포츠가 아니라 폴포트예요. 폴포츠는 영국에서 대박난 사람이고 폴포트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프랑스로 유학 갔다 와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대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의 한계죠. 오히려 자기가 얻은 지식과 기회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핍박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권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해서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하만이 뭐 에스더서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도 하만이 있어요. 하만 대리, 하만 부장, 하만 말고 하만 사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내가 돌볼 건 돌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전쟁이 없지만 여기서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잔당 처리할 건 처리하라. 아말렉 족속도 다 처리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처리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피해로 뭐 팔레스타인 문제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걸 조금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대입하다 보면은 우리 내적으로 어떤 생각을 못 끊고 내 욕심을 못 끊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집. 이 중에요 나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중에 이것만은 헌신 못해, 이것만은 양보 못해, 그런 거 분명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던 그 리더 자매가 처녀 때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형제 뭐 직업이고 뭐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대. 근데 한 가지만은 양보 못하겠대. 키만은 양보 못하겠대. 제가 결혼 그 다음에 하고 갔거든요. 키 양보 많이 했더라고 형제. 보통 양보한 게 아니야 그거. 그거는 그 자매가 진짜 나자짐 인카네이션 하셨어. 여러분 너무 이것만은 양보 못해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낮춤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겸손을 깨닫게 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요것만 있으면 더 행복해지리라 그런 것도 깨십시오. 여러분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어떤 사람 10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죠. 이 언더커버 보스처럼 나를 딱 찾아와가지고 당신에게 만불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민이 해결될 것 같죠. 고시텔도 좀 좋은 데로 옮기고 월세도 좀 비싼 데로 가고 뭐 이러겠죠. 어떤 사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가용을 주겠다, 벤츠를 주겠다. 그 사람 행복할 것 같죠. 그리고 어떤 사람 갑자기 네 몸무게 10kg를 뚱뚱하다면 빼주겠다. 그럼 좀 굉장히 인생이 달라질 것 같죠. 좀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 너한테 갑자기 키를 10cm를 더해주겠다. 인생이 달라질 것 같죠. 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우리는 플러스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0을 해봐요. 우와 내 키에서 10cm, 내 몸무게에서 플러스 10, 내 재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 그러면은 여러분 와 진짜 비참한 걸로 했구나 그런 생각하죠. 왜 하나님께서 기본 베이스로 깔아주신 거는 생각 안 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충분히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어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또 가치관과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 로또라고 있죠. 로또 붙은 사람들이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상당수는 또 거기서 탕진한대잖아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무장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술을 조금만 마셨는데 이제는 술집 채 빌려가지고 황금벨까지 쳐가면서 남들 사주면서 자기도 먹고, 그리고 옛날에는 힘들게 자기가 미국 같으면 뭐 마약 구하러 다녔는데 이제는 수하에 있는 사람 시켜가지고 마음껏 옆에 쌓아놓고 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누리는 것 같지만 충분히 피폐해지는 시간은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할 때 항상 이 영어를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decision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웃지 마세요. decision이 필요하세요. decision이. 저 미국에 연수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너무 오래 안 써서 그래. 이 decision이 필요한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decision 하고 계십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렇게 결단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 하나님 앞에 인생 맡겨라, 뭐 이렇게 흐름 따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단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장 17절에 보니까 본토인들 중에 유다인으로 귀환하는 자들이 많았대요. 귀환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처벌만 당한 게 아니라 그들을 다 포용한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용성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타적인 하나님이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다면은 어떻게 로마서의 그 접붙임에 대한 그런 논리를 복음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며, 니느웨 백성들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께서 완전히 오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옛날부터 포용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이 범죄한 놈들 니네 지옥 가서 죽어라, 이게 아니라 선악과를 범한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얘네들이 지옥에 빠진 상태로 영원히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목적권하게 황금으로 이렇게 딱 보호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쫓아내신 거 아니에요? 쫓아낸 자체가 축복이고 다시 한번 기회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뭐 범죄하고 연약한 가운데 깨진 사람들 많이 있죠? 그 하나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페르시아 관리들이 유대인들이 힘이 생기니까 다 그 뒤에 편승합니다. 9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관리들이 돕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힘이 어느 향방으로 가는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어떤 거 잘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도 힘 생기면은 그 사람 따릅니다. 박수 쳐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때 니네 옛날에는 하만한테 붙었는데 왜 지금 우리한테 왔느냐, 배타한 게 아니라 포용성을 가지고 그들을 싸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지금 청년 예배니까 우리 청년 예배 때 우리 청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우리 젊었을 때는 진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여러분 포용력은요 혼합주의나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는 거랑은 틀립니다. 타협하거나 혼합주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의 렌즈를 넓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본 책 중에 하나가 밥줄 이야기 뭐 이런 책이었는데, 그 밥줄 이야기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한 직업군들의 그 실생활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때미는 직업, 무명가수, 로프공, 포장마차 주인, 바텐더, 교도관. 별로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직업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애환과 생활을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직업군들의 삶의 과정이나 이런 걸 쭉 보니까 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틀려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렌즈가 좁고 특별히 정의감에 불탄 젊을 때는 이상하게요 좀 부하내동하기가 쉬워요. 렌즈가 좁아가지고 두 가지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상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딱 보면은 돈 많이 벌고 편한 직업과 돈 적게 벌고 어려운 직업, 또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들한테 인정받는 직업과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까? 자꾸 렌즈를 계속 좁히는 거예요.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공생애 할 때도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아주 좁히잖아요. 메시아인데 마치 정권 탈환을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뿐, 우리들의 억눌린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뿐, 아주 좁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돌아보면은 학교나 직장에서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지만 교회에서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들어오죠? 응? 왜 뒤를 봐요? 뒤에 있나 보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서 진짜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 앞에 기도 포용력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내 눈의 렌즈를 확 키워줘요. 그래서 그 사람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되고 그 사람 아픔을 보게 되고요. 그 사람 연약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그래요. 너무 기분 나쁜 애가 하나 있었대. 걔는 헌신을 하는데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뛰는 게 보인대요. 근데 이 형제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렌즈를 넓혀주셨는데 그 형제가 아주 몹쓸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몹쓸 병이니까. 지금 고쳐졌어요. 힘든 병에 걸렸, 그러니까 아, 이렇게 힘든 병에 걸린 애가 무슨 욕심을 가지고 저렇게 뛰랴. 그냥 생각이 완전히 그 순간 다 바뀌는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헌신했구나. 그 사람이 너무 좋아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미워하면은요, 마귀가 우리 눈을 가려서 오해하게 만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포용력이 적을수록 자기의 인생은 더 힘들어지고 더 렌즈는 좁아지고 더 인생은 괴로워지는 겁니다.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다윗 저놈 하면서 렌즈를 좁히고 마귀한테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사울왕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멋지게 등극했어요. 남은 인생 딱 살다가 다윗한테 넘겨주고 가면 좋았을 텐데, 일대 왕, 멋진 왕. 근데 일대 왕인데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스타일 구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줄과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다 처단할 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은 내 유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전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서가요 복수만을 위해서 다뤄진 성경이라면은 아, 세상에 몽테크리스토 백작하고 틀린 게 뭐 있어요? 여자 몽테크리스토 백작이지. 억울하게 뭐 됐는데 나중에 나가서 칼로 다 죽이고 막 복수하고 딱 끝내고, 그게 아니잖아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 배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잖아요. 긍휼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시면 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포용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린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시거든요. 나이가 어릴 때 기회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대기만성이라고 늦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발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이건 내가 나중에 봉사할 수 있다, 나중에 쓰임받을 수 있다, 나중에 헌신할 수 있다. 에스더가 나중에 헌신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폐위된 왕비 다시 복귀되는 거 아세요? 주석 뒤에 보면은 이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폐위된 왕비가 복귀가 돼.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시점이 에스더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였잖아. 여러분, 지금 내가 물질도 부족하고 내 역량도 부족하고 부족한 거 많죠. 하지만요, 나중에는 없어요. 지금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써버리고 헌신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죽을 것 같고 힘든 일들 많죠. 지금 기뻐하십시오. 지금 즐거움을 누리시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과 하나님이 주신 작은 물질 가지고 만족하는 걸 배워야 된대요. 그러면은 그 많은 어려움과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보이고요, 행복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는 평상시에 내가 내 자신을 믿음으로 쳐서 복종하고 또 나의 렌즈를 넓히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배경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